있었는데 예. 이제 간부한테 핸드폰 빌려달라 그러고 원래는 안 빌려주는데 안 빌려주는데 이제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찬혁이니까 네, 그 녹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 메일로 이제 보내고 때로는 수준을 메일로 보내서 이게 좀 들어가자 휴가나 가면 한번 잡기 맞춰보자. 아 그럼 너 그 자주 하던가요? 네 자주 노래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어때요? 군대에서 보낸 건 확실히 색다르죠? 그랬던 것 같아요. 기억이 안 나면 색다르지 않은 거야. 기억이 안 나면 그래. 17년도 일이야. 17년도 일. 근데 그 강구 선생님은 자기 핸드폰에 메모 첫 번째 그게 있는 거네. 그치. 제가 다 지웠어. 되게 치밀하다. 보안 철저하게. 좀 약간 저 없는 스타일이야. 다 지우고 휴지통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지우고. 이게 근데 이게 해병 정신. 이게 해병되고 철저하게 하는 게. 하나 배워갑니다.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악동 뮤지션에서 활동명을 악뮤로 바꾸셨단 말이죠? 이유가 있는지. 그 당시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. 악동 뮤지션은 그 아이동자가 우리가 어른스러운 음악으로 도약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슬금을 락의 아이동에서거든요. 아이동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항해 앨범이 나올 때였는데 그 앨범을 내면서 정말 나는 해병대에서 힘들게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힘든 경험